서울 강남에서 난폭 운전을 하는 전동킥보드 운전자를 경찰이 사이렌까지 울리며 추적하지만 이 남성 오히려 쫓아와 보라며 촬영까지 합니다. 경찰차가 다른 차에 가로막히자 환호성을 지릅니다. 공공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으로 난폭운전을 주도한 따릉이 폭주연맹, 일명 따폭연 SNS 계정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추적에 나선 경찰이 운영자를 붙잡았는데 황당하게도 10대 고등학생 A군이었습니다. A군은 또래의 관심을 받으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는데 현재 모든 영상은 삭제되고 400자 분량의 사과문만 남았습니다. A군은 절대로 반복돼서는 안 될 불법 행위라며 어린 친구들한테 이런 일이 확산한 것에 대해 부끄럽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일 A군은 서울 용산구와 성동구에서 대규모 폭주를 예고한 뒤 대규모 경찰력이 동원됐는데 사회적 불안 우려를 불러온 만큼 특수협박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나옵니다. 오는 10일에도 강남구에서 130명 규모의 폭주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A군의 검거로 취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비슷한 범죄가 발생하면 엄단하겠다며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이카 순찰차가 지금 배치돼 있고요. 그 다음에 유동조로 그 기동대 경찰관들이 배치돼 있고 안쪽으로 오게 되면은 저희가 집중 단속할 수 있게끔. 이게 원래 이제 여름쯤 되면은 이제 폭주족, 이게 보통 오토바이 폭주족이잖아요. 근데 이번에는요, 이게 뭐 따릉이 폭주족인가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따릉이 폭주족인데 이름이 따릉이 폭주연맹. 그래서 이름이 따폭연이라고 부른대요. 지난 4일 오후 6시에 서울 시내에서 모여서 이제 폭주하자 이런 모임을 공지해서 이제 경찰이 큰일 날까봐 단속 나섰는데 뭐 이게 취소됐다는 얘기 있고 별 얘기가 없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모일 때는 공유자전거, 그러니까 따릉이 아니면 이런 킥보드 같은 걸 타고 모이라는 거예요. 근데 또 최근에 또 다른 곳에서 한다고 또 예고됐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데, 지금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10일 오후 7시 서울 폭주 일정을 또 예고합니다. 따폭연. 그러면서 보세요. 대한민국 경찰은 수치심 느낄 것이다. 못 잡는다. 못 잡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번에도 절대 안 잡힙니다. 우리가 잡히게 될 경우 이 계정은 폭파한다. 약간 놀리는 것 같기도 하고. 이명옥 교수님. 네. 이것도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저렇게 아무리 자전거 킥보드지만 폭주하게 되면 그 자체가 너무 위험한 거 아닙니까? 예, 그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이런 폭주족이 진화 발전을 했다라고 요약이 되겠죠. 아. 그 왜냐하면 오토바이라고 하는 이런 상태에서 예. 이 자전거를 그 활용을 하는데 다니는 게 영상 보면 굉장히 속도를 냅니다. 예, 어떻게 본다면 이제 그 법에 조금 뭐 사각지대를 또 일부러 이렇게 생각했던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도 해범직도 한 것인데 예. 어쨌든 여러 가지 뭐 고개 아슬아슬한 뭐 이런 이제 운전에서부터 더군다나 그 시민들에 대한 일정한 안전 상황에 대한 심각한 위험도 이렇게 야기시키는 것이고요. 더구나 이것을 사전에 그 SNS상에서 모의하고 기획을 하면서 또 더군다나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한 것처럼 공권력에 대한 뭐 조롱까지 뭐 이렇게 예. 하는 뭐 이런 상황을 본다고 한다면 사회 전체에 대한 안전에 대한 위협뿐만이 아니고 공권력에 대한 그 조롱 또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교통상의 사고에 대한 확장 상당히 사실은 뭐 심각한 이런 범죄라고까지 분명히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인데 예. 여기에 주로 이제 참여하는 이제 구성원들이 10대 또는 뭐 청소년들 이러다 예. 보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그야말로 단속하는데 일정한 한계도 있고 또 이 청소년들의 어쨌든 간에 안전도 이렇게 보장하면서 경찰이 단속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경찰이 여러 가지 부상도 당할 수도 있고요. 또 이것에 있어서 혹시 있을 수 있는 실수에 대한 압박감도 있고 예. 상당히 지금 커다란 사회 문제 아닌 사회 문제로 커나간 상황이 아닌가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아, 이거 위험한 행동 하면 안 되는데 지금 경찰을 약간 비웃는 듯 하면서 한번 잡을 수 있으면 잡아보세요. 약간 이런 반응이잖아요, 지금요. 따릉이 폭주족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오토바이 폭주족 얘기는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데 자, 하재근 평론가님, 따릉이, 이 자전거 폭주족이 있다고요? 그런 폭주족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공공자전거나 전동 킥보드 등을 이용해서 그 난폭운전을 하는 이른바 그 따릉이 폭주족이 있는데 자전거로 난폭 운전을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들이 어제 저녁에 서울 도심에서
집단 폭주 행위를 벌였다고 합니다. 네. 관련 영상이 있는데 이제 영상을 보시면 따릉이 자전거 한 대가 인도를 빠르게 달리는 모습인데 보행자 부딪힐 것처럼 아슬아슬하게 방향 전환을 하면서 막 고개 운전까지 하는 모습입니다. 저게 인도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영상에서는 전동 킥보드를 탄 채 자신들을 뒤쫓아 오는 경찰차를 영상으로 촬영하는 이런 모습까지 나타나는데 저건 마치 경찰을 조롱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이들이 자신들을 따릉이 폭주 연맹 일명 따포견이라고 자신들 이름 붙여서 따포견. 그렇게 활동한다고 합니다. 네. 따포견, 허주연 변호사님 별게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별게 다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무슨 연맹인지 그냥 이거 사람들을 위협하는 집단 아닌가요? 자기들이 스스로 따포견이라고 하니까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부르기는 합니다만 뭐 이 용어가 적절한지도 저는 좀 의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들이 작년 9월부터 SNS에 등장을 했다고 해요. 저런 식으로 보행자들을 도심에서 따릉이를 타고 위협하는 운전을 하고 그걸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서 공유를 하고요. 이 SNS 계정 팔로워 수가 3천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주로 10대들로 구성된 것으로 지금 경찰이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 따포견에서 어제 저녁 6시부터 서울의 성수와 용산, 강남 일대에 모여서 난폭주행을 벌이겠다 이렇게 예고하는 글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경찰이 즉각적으로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성수역과 청담 일대 그리고 잠수교 북단 쪽에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겠다. 즉각적인 경고를 하고 단속 예고를 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단속에 나서는 경찰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죠. 사이카 순찰차가 지금 배치돼 있고요. 그다음에 유동조로 그 기동대 경찰관들이 배치돼 있고 그 안쪽으로 오게 되면은 저희가 집중 단속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놨습니다. 미성년자나 성인이나 똑같이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킥보드 무면허의 경우에는 똑같이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렇게 단단히 준비를 했는데 유인기현 평론가님 정말 단속에는 그럼 성공을 한 겁니까? 예, 일단 각 권역별로 일산서 경찰과 지역 경찰 단속에 동원되었고요. 네. 다행히. 우려했던 안전상고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단속된 이들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했는데요. 본인들은 어떤 의도로 했는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떨기도 하고 또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따포견 해체를 바라는 시민연대라는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이런 일은 없어야겠습니다.